오늘 만나볼 분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군요. 맞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그윽한 멍내음이 가득한 이곳은 작가님의 작업실입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예술가 분이 계시다고. 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아, 여기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 추고배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중증 장애이지만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붓질을 하고 싶다는 작가님이신데요. 십수년 전 갑작스럽게 뇌수막염으로 쓰러져 하반신 마비에 시각과 청각마저 저하되면서 좌절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힘든 시간 그녀를 버틸 수 있게 해준 건 바로 그림이었답니다. 벌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먹기 위해서 기어요. 근데 저는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 뭐 입에다 뭘 흘려넣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미음 같은 걸 좀 더 먹여주기도 하고 간병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눕혀주면 또 멍하니 있고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막 보질 하시는 걸 봤는데 삶의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갈고 닦으면 뭔가 할 생각을 하자. 한 3, 4개월 연습을 했는데 겨우 침대 봉을 잡고 일어나 앉을 수 있는 것만 했어요. 근데 그래, 내가 비록 몸은 이렇게 됐지만 그림을 한번 시작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나를 꺼내주면 열심히 해야 해. 그리고 병원에 입구에 큰 수석이 있더라고요. 안경을 끼고 들여다보니까 그 수석이요 선생님,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꼭 거기서 물이 떨어져서 흐르는 것 같고 밑으로 막 이렇게 느껴져. 고통의 시간 끝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일을 떠올렸다는 추고배 작가님. 어릴 적부터 좋아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잡고 먹 갈고 붓을 잡으니까 제가 살아있는 가치를 느꼈어요.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 네. 선생님께서 그 병상에 오래 계셨다가 네. 이렇게 테이블 앞에 앉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때까지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지금 그림 시작한 게 한 11년째 되죠. 병원에서 7년 만에 나왔습니다. 7년 만에? 예. 네. 포기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온 추고배 작가님은 지난 연말 세 번째 전시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던 전시였습니다. 특이한 게 무명의 무죄라고 지으신 이유가 궁금해요. 무명의 10년 한국화로 꽃피우다라고 하는 주제로 전시를 했는데 병들어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는데 산수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흐르는 물과 구름을 끌어안고 깊고 깊은 산속에 들어앉아 평생 아무것도 없는 것을 스스로 즐기고 있으니 저 푸른 하늘 아래 내가 가장 편안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붓끝에서 피어나는 산수화. 그 안에서는 작가님은 누구보다 자유롭습니다. 선생님, 여기 베란다가 있어서 야, 오늘 날씨가 좀 광합성하기 참 좋은 날이에요. 네. 외출을 하기가 좀 많이 전혀 못하죠. 전혀 못해요. 네, 누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못해요. 야,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 공간이 사계절을 다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네, 네. 잠깐 하늘 보고 햇빛이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들고 햇빛도 쬐고 예, 비타민 D 좀 들어가라고. 그렇구나. 영실 계곡을 직접 가보진 않았어요. 아, 한라산 영실. 영실 계곡에 표현하신 거예요? 그 절벽이 있잖아요, 선생님. 네네. 조금 재미있고 사람의 마음을 닮은 볼듯한 볼듯한 신비로운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지금은요. 네. 그런 거를 보일 듯 안 보일 듯 넣는 거예요. 보일 듯 말 듯한 구름처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이들을 떠올리면서 오늘도 그림을 그려봅니다. 작업실이 익숙해 보이는 이분은 추고배 작가님의 이웃이자 가장 큰 조력자인 이신철 선생님이신데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바깥 외출이 어려운 작가님을 위해서 풍경을 담은 달력들을 모아 가져와 주신 거라고 합니다. 제가 살 때 아이디어로 했는데 일일이로 그리는 건 아니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창작력 감미해갖고 찍어서
이거를 예. 찍어서 보내주시면 예. 이걸 보고 이걸 그냥은 못 보고 제가 구도가 지금 자 이런 구도구나 그럼 이 구도에다가 자 이거를 민동산보다는 악산이 아름다우니까 악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살짝 상상을 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오. 여기다가 나무 한 그루 심을까 여기다 돌아보면 나무를 심을까 그러면 또 나무를 심을까 이렇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작가님의 상상력이 더해져 한 폭의 그림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님 집에 상장과 상패가 굉장히 많은데요. 선생님 지금까지 받은 상 몇 개인지 기억나세요? 19개 정도 받았지. 19개? 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땡! 20개! 맞아요. 20개. 20개. 이 상 받을 때는 어떤 기분이에요? 저는 상을 많이 못 받아봐서. 7년 전에 제주미술대전 첫 상 받은 게 가장 밑바닥 상 받았는데 아, 고마운 것 같았어요. 추보배 작가님의 한 가지 철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그림은 팔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의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는 길은 본인 역시 선한 영향력을 베푸는 일이라 생각하셨다는데요. 복지관 등에 그림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시청각장의 당사자고요. 그 제가 방문 갔을 때 이제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도 여쭤보고 뭐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게 없는지 필요한 게 필요한 욕구는 뭔지 그런 거 파악하러 갔었어요. 이분도 이제 시청각 장애가 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이제 진짜 본인이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계신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용기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작가님에게도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보면서 지금도 최고의 유명한 분이 김유정 씨라고 평론가 계시거든요. 배운 것 하나 없이 독학으로만 그려온 10여 년. 자신의 그림을 김유정 평론가에게 평가받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제주의 문화적 감각을 미학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미술평론가 김유정 선생님입니다. 그림은 사실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것들이 다 나타나요, 그림에. 그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보일 듯 말 듯한 것 또는 서서히 그 구름 속에 잠겨있는 작품들은요. 어쩌면 선생님이 내색기보다는 조용히 은둔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림으로서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냥 마음은 은둔하고 싶고 그림을 그래서 뭐하냐 하다가도 내 그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그 행복을 통해서 밖으로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시 나오라고 그러고 방송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예, 그림은 저는 그냥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치료 같아요. 치료. 작가님의 스승 역할을 대신해준 산수화 책들도 꼼꼼히 살펴보셨는데요. 예, 이건 그 호암 양창보 선생님이라고 네. 지금 작고작가입니다만은 제주 풍경을 많이 그렸습니다. 지금 성산 일출봉이 보이죠? 네네. 네, 거기에 그 성산이죠? 예, 그 풍경화를 이제 그 제주의 현무암 뭐 돌담이니 초관이 이렇게 그렸습니다만은 가장 제주적인 모습을 그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효도가 있다면 그 이효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의 그 두려움도 극복해야만이 이어도 갈 수 있고 또 선생님의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은 이어도로 살고 있는 거야. 이어도에서 결국에는 스승은 모든 세상 사람이 자기의 스승이고 또 그 스승들한테 배운 것을 그 세상 사람한테 돌려준다는 것 이것이 추보배 선생의 작품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간 후에 어느 그림을 좋아하는 학생이 저의 사연을 안다면 그래, 이렇게 나이 먹어서 혼자 스승님도 없이 침대에서 못 깔고 이렇게 공부 시작해서 이런 좋은 그림을 남겨놨는데 아이고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거 이상은 그거 이상 감사한 건 없겠죠. 그림으로 위안을 받은 자신처럼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위안을 전해주고 싶다는 추보배 작가님. 하얀 화산지 위로
희망을 피워내는 작가님을 늘 응원합니다.